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텍스트 공략 기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추론하기인데요. 이것도 오늘 책안 읽는 새들을 위한 영어 읽기 지도 책에서 6강 118, 119쪽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론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텍스트 공략 소개해 드린 것 중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해당합니다. 여기인데요. 담화 단위에서 전제식별, 함의식별과 추론. 이것을 합쳐서 제가 추론하기 유추하기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추론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여기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작가의 전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작가의 전제라는 것은 뭘까요? 영어로 presupposition인데요. 한마디로 작가가, 글을 쓸때 target reader, 자기가 생각하는 독자들이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바로 presupposition입니다. 독자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나와 공유할 것이고, 그 공유하는 것에는 경험이나 언어, 문화 코드 등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면 작가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하는 여러 가지 전제들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을 presupposi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작가의 presupposition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것을 유추해 볼수 있어야 글을 잘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의 전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사례를 들면 감동하겠지? 이거는 정서에 대한 공유죠. 이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동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다들 좋아할 테니 한번 써주자. 언어 및 문화 코드를 알고 있다는 거죠. 서로 공유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 작년에 있었던 그 사건, 아직 다들 기억하고 있겠지? 그걸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게 해야 되겠는데, 배경 지식을 끌어내는 것이죠. 이 신문 보는 사람들은 아마 내 의견에 동의할 거야. 가치관 태도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독자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아마도 범인을 아무개로 착각하겠지. 나중에 단서를 흘려놔야지. 지식 이해 능력. 기본적인 전제는 이겁니다. 추리소설 작가는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다. 그리고 인물 중에 한 명이 범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범인은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단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전제를 가지고 작가는 글을 쓰고 우리 독자는 그걸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추론. 아, 여기 단서가, 이게 단서인가? 저게 단서인가? 계속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것이 바로 추론이 되겠습니다. 작가의 전제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오래된 예로서 책에는 여러 가지 다른 예시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책에 없는 오래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언어의 전제에 대한 건데요. 이 기사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기사인데 아바타가 나왔을 때 나왔던 기사예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작가가 도대체 독자들이 어떤 것까지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글을 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바타의 굴욕, SF 징크스 넘지 못해. 1월 역대 세계 흥행 최고 기록을 경신한 3D 블록버스터 아바타는 지난달 시상식에서 완패했다. 두 영화는 나란히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지만 고작 시각 효과 등두개 부문 수상에 그쳤고 세계 영화 산업에 구세주로까지 평가를 받았지만 막상 시각적 기술 혁신과 관련된 상만 받은 것이다. 자, 이것이 이 기사입니다. 근데 내용은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작가가 쓰는 언어를 보면 이 도저히 나이 드신 분이나 이 시대를 살지 않는 사람은 잘 모를 말이 많이 있습니다. 굴욕, SF 징크스, F 징크스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뭐 글도 노미네이트, 우리나라 말 아니죠. 네, 바프타, 이런 모든 블록버스터 이런 표현들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쓴 작가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막 써도 알아들을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쓴 것이죠. 네, 자, 이것들이 이제 전제라는 것이고 이 전제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해야 우리가 글을 잘 읽을 수 있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문맥상의 추론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문맥상의 추론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죠. 읽을 때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에요.
지금 중학교 교과서 수준의 아주 간단한 추론을 통해서 알수 있는 글을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mmy woke up early and ran down the stairs with a big smile on her face. She had been waiting all night for Friday to come. She ran into the living room. Under the tree, there was a big square box wrapped in red paper and tied with a gold ribbon. Tammy beamed and quickly tore off the paper to reveal a box. It was a huge, beautiful doll. She hugged and kissed her and shouted, Mom, look at this. I got a doll. This is exactly what I have wished for. 자, 간단히 읽었어요. 근데, 자, 질문을 한번 하고 다시 보도록 하죠. 문맥상에 추론해봐야 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What do you think Tammy was waiting for? 뭘 기다렸는지? How did Tammy feel when she woke up?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What is this box for? 박스는 뭐였는지? Who gave this present to her? 누가 줬는지? Guess the date of this Friday. 금요일을 왜 기다렸는지? 그날은 무슨 날인지? 네, 굉장히 쉽죠? 다시 한번 보면서 답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Tammy woke up early and ran down the stairs with a big smile on her face. 아주 스마일을 하고 있어요. 기분이 좋죠? Waiting all night for Friday to come. Friday를 기다렸고, Friday가 특별한 날인 거죠. She ran into the living room. 흥분한 상태죠. Under the tree. 무슨 tree일까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왜냐면 big square box wrapped in a red paper. 빨간색이고 골드 리본을 썼다는 거죠. 뜯어서 보니까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shouted, Mom, look at this. 그러니까 엄마가 준게 아니에요. 그죠? 엄마도 모르는 선물인 거죠. I got a doll. 나 돌을 받았어. This is exactly what I wished for. 네, 내가 바랬던 것이야. 자, 그러니까 이 선물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준 거라는 거를 추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이거는 너무 쉬운 거지만 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이 더 정확해졌다. 네, 추론이 이루어졌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맥으로 추론하는 것인데 추론하는 게 내용이 아니라 작가의 어조입니다. 작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태도가 어떠냐,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네, 여기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둘다 후기입니다. 리뷰. 블로그 리뷰인데, 첫 번째는 스낵 리뷰, 두 번째는 화장품 리뷰입니다. 출처는 아래와 같고요. 타키로스넷에 있는 스낵 리뷰인데, 이 스낵은 일단 우리나라 스낵입니다. 외국산에 먹고 우리나라 스낵인데, 이 스낵이 무슨 스낵인지도 여러분 맞춰보시고요. 그리고, 이 사람, 스낵 리뷰어가 쓴 글을 보고, 이 사람이 이 과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한번 그 어조를 추론해 보세요. These are shaped like a French fries with narrow ripple. 좁은 잔물결이 있어요. French fry 같이 생겼는데. They have a good crunch. 바삭바삭해요. The shrimp taste isn't great, but it's not that bad either. 별로 좋지 않지만 나쁘지도 않아. If you're a big shrimp fan, once you get used to the taste, You might like these. You might like these. 네. 추천입니까? 비추전입니까? 제 생각에 비추. 네. 새우깡. 점잖은 표현으로 이제 새우깡에 대해서, 나는 이거 별로야. 너 좋아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별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유는? 네. 이거 빅팬이라면 너가 이 맛에 굉장히 익숙해지려 노력을 하면 좋아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두 번째. I feel so conflicted about this mascara, not because it's bad, but because I actually really love the effect it gives my lashes, even though I typically want my mascara to give me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look. 네, 추천인가요? 비추인가요? 네, 이번에도 비추인 것 같습니다. 네, 마스카라에 대해서 점잖게 좀 비평을 하고 있어요. 뭐 효과는 좋은데 이상해도 얼굴이 별로 달라지지가 않는 것 같다. 마스카라는 보통 얼굴 확 바꾸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별로 달라지지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아, 좀 아닌 것 같다. 조심스럽게 비추하고 있습니다. 네, 반어법 풍자도 우리가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 있죠. Oh yes, you've been so helpful. Thanks so much for your help. 네, 이렇게 스펠링을 여러 개를 표현하는 것은 비꼬는 거죠. 반어적인 거죠. So helpful, 별로 도움이 안된 거예요. I made this genius choice of selling my car right before I decided to move. Genius choice, 나의 genius choice. Genius choice는 여기서는 바보 같은 결정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기를 보고 지니어스라 한 경우가 별로 없죠. 반어법입니다. Truly, you have dizzying intellect. 네, 역시 truly라고 했는데 truly는 여기서 반어죠. 네, truly가 아니라 반대 표현을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조까지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수업 시간에 할수 있는 것은 역시 질문입니다. 계속 질문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속에 숨겨진 건 뭘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서 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계속 던져서 답을 구하면서 읽게 하거나 스스로 그 질문에 익숙해져서 학생 스스로 질문 던질 수 있게 되기까지 계속 텍스트 공략 기술을 연습을 시켜줘야 되겠는 거죠. 네,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제 먼저 추론 없이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추론을 할 질문을 주고 다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추론을 할때그 질문이 얼마나 도움되는지 알 수가 있죠. 또 굉장히 쉬운 중학교 지문 하나를 제가 빠르게 읽고 추론 없이 읽고 추론하며 읽는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단계, 다음에 질문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세요. 자, 질문은 그냥 읽는 겁니다. Paul was standing at front gate of his apartment building. He groped in his pocket, shivering with the cold. It was dark and chilly outside. Paul sighed and tried to call someone. A while later, his neighbor Bill came out and smiled at Paul. Did it again, huh? said Bill. Paul said, "Well, yeah, thank you." Bill laughed and said, "Let's get in. It's cold here." Paul said, "Don't tell Janet. I did it again. She'll be very upset." Bill asked Paul curiously, "No problem, but did you leave it home or lose it?" Paul deeply sighed and said, "I had just fallen asleep in a subway. A little drunk, some bastard took my wallet again." 네, 뭐 쉬운 문장이라 가지고 뻔하게 추론이 사실은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물론 제가 제시한 거라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고요. 느꼈을 수도 있고요. 자, 2단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다시 읽어보세요. Did it again은 무슨 의미일까요? 폴, 이 빌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넷은 누구일까요? 밑줄 친 문장에 it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돌아가면서 보면 폴은 in front of gate of apartment 있었고 주머니를 찾다가 추운데 전화를 해서 빌을 불러냈습니다. 빌이 와서 문을 열어줬죠. 들어와라. 추운데 들어와라. Did it again?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뭐 문을 못 열었으니까 뭐 열쇠를 안 가지고 있다든지. 네. Don't tell Janet. I did it again. 다시 얘기하지 마. Janet은 제 생각에 여친이거나 부인이 아닐까 싶네요. 네. She'll be very upset. upset 할 거야. 왜? 열쇠를 그냥 집에 두고 왔으면은 없앳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뭔가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거죠. Bill asked Paul curiously, "No problem, but did you leave it? Leave it home? 네, 열쇠를 두고 왔느냐? 아니면 lose it? 여기서 it은 열쇠일 것이라고 추론이 되죠. Paul deeply sighed and said, "I had just fallen asleep in the subway." 서비스에서 취한 채 자다가 소매치기를 당한 거죠. 지갑 안에 열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한 풍경인데, 네. 추론이 쉬웠지만 어쨌든 질문을 통해서 더 명확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또 조금 다른 결입니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질문을 주고 질문 안 하고 읽은 거랑 비교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 추론을 해야 마지막에 반전이 있는 그 내용을 읽힌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사전 질문을 학생들한테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거죠. 네, 오헨리의 단편 Which is Love's? 많은 분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YBN 박준원에 나온 건데요. 오래전에 오래 교과서입니다. 네. 네, 어떤 질문이 이제 가능하겠는가 학생들이 What do you think the German man's occupation? 이 남자의 직업이 뭐냐? 네. 남자가 화를 내는 장면에서 이제 끝이 나거든요. 화를 내는 데서 끝이 나는데 직업이 뭐냐? 직업은 설계사였죠. 네, 화가가 아니었어요. Tell us the clues. 네. Why do you think the man was so angry? 네. For what purpose do you think the stale bread was used? 도대체 그 브레드가 어떻게 쓰였길래? Why do you think the woman secretly put butter into his bread? 그 자존심 안 상하게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던 거죠. 네, 그래서 사전 질문을 학생들한테 만들어 보게 하는 그런 방식의 예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텍스 공약 기술 여섯 번째 유추하기, 추론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많이 던져서 추론을 스스로 하게 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